정도로 해줘. 앉아. 뿌이. 오. 뿌이. 옳지. 아, 이 팔은 여기서 안 보이겠구나. 손. 왼쪽 손. 세븐팩. 간단한 자기소개랑 네. 우돌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우돌이와 지금 4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우돌이 집사고요. 네. 우돌이는 렉돌이고 4살 된 고양이입니다. 우돌이랑은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정말 좋아했는데 네. 원래는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네. 저희 엄마한테 네. 맨날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저희 엄마는 엄청 싫어하세요. 저와 반대로. 그래서 계속 반대를 하시다가 그러면은 제가 20살이 되면은 키우게 네. 해주겠다라고 네. 해서 어? 이제 근데 왜 하필 20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약간 최후의 대책이지 않으셨나. 아, 계속 이제 커가면은 네. 이제 별로 관심이 안 가겠지.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제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사촌 오빠가 고양이 카페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놀러 갔는데 네. 너무 이쁜 거예요. 고양이들이 너무 이쁘고 거기 있는 고양이들 다 개냥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매력에 빠지게 됐고 그렇게 후에 이제 렉돌이 한 마리가 이제 고양이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우돌이가 됐습니다. 우돌이 채널을 보니까 개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고양이가 앉아. 아닌 것처럼 네. 개처럼. 그렇죠. 개인기가 어떤 거가 있나요? 일단 열 가지가 있는데요. 열 가지. 네. 말하려고 또 길어요. 또. 네. 돌아 해줘. 앉아. 뿌이. 오. 뿌이. 옳지. 아, 이 팔은 여기서 안 보이겠구나. 손, 왼쪽 손. 하이파이. 하이파이. 우리 빵? 빵은 잘 안 하긴 한데, 빵. 오, 어, 한다. 고마워. 주세요. 엄마, 잠깐만, 오. 이거 뭐야. 주세요. 우리 주세요. 알지. 어, 잘하는데, 오늘. 컨디션. 고마워, 오더라. 어, 다 버린다. 여기까지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우리 집 강아지도 저 정도 안 하는데 근데 고양이를 키울 때 네. 보통 개인기를 하지를 않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주인이라는 것도 없고 네. 집사라고 부를 정도로 딸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다가 그 개인기를 공부? 연말을 하게 할 생각을 하셨어요? 난 제가 강아지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강아지에 네. 대한 그 정보들을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네.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네. 고양이를 키우게 됐으니까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도? 아,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하나씩 하다 보니까 강아지로 못하니까 너라도 하겠다. 그렇게 됐네요. 그 이 친구 그 개인기하는 모습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셨는데 네. 사람들이 좀 신기해 어 하나요? 맞아요. 많이들 신기하고 네.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 애는 진짜 절대 못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고양이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세븐팩. 어머니가 반려동물을 들이는 거를 반대를 하셨잖아요. 어, 네 맞아요. 지금은 이 친구와 조금 사이가 어떠세요? 미디어에서 보면은 막 부모님들이 싫어했다가 엄청 막 좋아하고 그러시잖아요. 새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도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강아지면 어, 네, 맞아요. 그럼, 귀찮게 했을 수도 네,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면 서로 이제 좀 약간 대면대면 네,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집에 잘 왔네, 친구가. 렉돌 자체도 조금 머리가 좋은 종인가요?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냥 약간 순하다라고 이 정도로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개인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머리가 좋은 종이 아니라고요? 모르겠어요. 순한 종? 순한 걸로 좀 애교가 많고 이런 쪽으로 알려졌어요. 애교 피우는 거는 못 봤거든요? 이게 우돌이가 입양 첫날에는 진짜 네. 완전 개냥이 네. 그 자체였어요. 네. 무릎냥이였고 그냥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자기도 하고 그 정도였는데 제가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어떤 실수를 했길래 애교가 사라졌나요? 그 우돌이가 네. 그 귀에 진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귀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파줘야 되는데 제가 또 처음 키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파줘야 되나 해서 생각을 한 게 잘 때 파면 조금 수월하게 팔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원래 네, 완전 네,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짜증이 네, 그 애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뢰 관계가 맞아요, 맞아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세븐팩.
친구가 지금 미용을 해 있어요. 네. 여름이라서 미용을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일단 고양이 자체가 털이 진짜 많이 빠지잖아요. 특히 렉돌. 네. 장모종 렉돌. 네, 맞아요. 장모종이라서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는 긴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사실. 근데 저희 엄마가 싫어하는데 털까지 빠지니까 엄청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너무 좋아하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되게 키우게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약간 타협점이지 않나, 미용이? 털을 좀 짧게 유지를 네. 하는 대신에 네. 이제 키울 수 네. 있게 네. 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미용은 집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네. 샵에? 네, 처음 했을 네. 때는 샵에서 네. 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네, 받아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보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나요? 근데 중성화를 시작을 하고 네. 이제 병원을 갔다 온 뒤부터 밖에 나가면 몸이 덜덜덜덜 무서워하고 네, 무서워가지고 네네네. 그랬던. 그 미용을 어느 주기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두세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털이 어느 정도 길면은 저희 네. 엄마가 이제 좀 깎을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하면 무언의 압박 네. 아. 유언의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근데 이 친구는 털 깎을 때 잘 해주는 편인가요? 우돌이가 아까도 이렇게 막 양념반 칠했는데 네. 한 성질 좀 있거든요, 성질이. 근데도 성질이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질 맞아요,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이 참아주는 게 너무 보여서 감사하면서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용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친구도 익숙해지기는 하죠. 네, 좀 많이 익숙해지고 우돌이랑 함께 지내면서 네. 조금 뭐 특별하게 겪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제 네. 우돌이 그 정신력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일이 있었는데 우돌이가 그때 중성화 수술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막 데리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우돌이가 여기 병원에서 소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차로 이동하는 중에 소변을 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차에서는 소변을 안 받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도 우돌이가 마취가 덜 깬 상태였어요. 해로 네, 중심이 이렇게 잘 못 잡고 이런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가지고 화장실 모래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 상태로 소변을 보고 근데 이게 엄청 한참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돌아 괜찮아? 라고 했는데 우돌이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지 나가려고 했는지 네카가 이렇게 낀 상태로 머리를 그 화장실 모래에다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네네네네. 찢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내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냥 바닥에다 쌓아도 괜찮은데 그 마취도 안 깬 상태로 들어간 게 좀 마음이 아팠던. 사실 그게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지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긴 한데 근데도 이게 정신이 없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게 좀 그랬어요. 세븐팩. 그 우돌이를 키우면서 썼던 용품 중에 이거는 다른 집사님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하다 그런 용품이 있을까요? 그 아가명가에서 그 특대형 화장실이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후드 없이 네. 오픈형 화장실로 쓰고 네. 있고 그리고 우돌이가 방광염에 한 두 번 정도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추천을 받은 게 그 로얄캐닌의 유리너리 SO라는 사료가 있거든요. 효과가 좋아서 그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료를 그러면 방광염 걸렸을 때만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만. 그래서 며칠 먹이면은 낫더라고요. 그 사료만 먹여도. 확실히 그 효과를 보셨군요. 네. 우돌이가 집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그래도 진짜 너가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진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은 제가 사랑하는 만큼의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다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표현을 안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며칠 전에 여기 사촌 언니 조카가 왔는데요. 그 애기 볼을 핥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톱으로? 네. 근데 우돌이가 원래 발톱을 잘 안 내놔서 저는 네네. 조금 안심을 하고 네네.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확 해서 저는 그냥 손으로만 한 줄 알았는데 여기 손톱으로. 저 진짜 너무 미안했어요. 깜짝 놀랄만 하죠. 네. 반려동물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아무리 착해도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